좋아해요? 아마도 친구 할래요? 친구요? 친구 없다면서요?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? 나는 안 가능해도 김설아 씨는 가능할 것 같은데.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알았어요. 나도 더는 친구 해요. 친구만 해요, 우리. 가끔 이렇게 속 터놓는 친구라면 그건 자신 있어요. 외로울 것 같아요. 다시 혼자가 되면. 외로움까지는 모르겠는데 혼자가 안 되긴 할게요. 그럴 자신은 있어요. 왜들 이래요? 내가 누군지 몰라요? 절대 출입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라고요? 얼른 써. 위자료라도 챙겨 나가려면. 전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. 특히나 이런 식으로 떠밀려서 하는 이유는. 네가 왜 결정을 해? 전 그 사람 아내니까요. 내 말대로 안 하면 이 사진 언론에 유포할 거야. 이혼녀에 불륜녀 딱지까지 붙어서 돌아가면 네 엄마 심정이 어떨까? 자기 딸은 퍽이나 고개를 한 줄 알던데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? 칼자루는 네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어. 돈을 지킬 건지 네네 가족이랑 그놈을 지킬 건지. 이혼 할게요. 대신 이혼 조정 끝날 때까지 그의 병실 지키게 해주세요. 그이랑 잘 이별하고 싶어요. 너와 함께했던 가장 평범했던 보통의 모든 지난 날들은 결국 너와 내가 치열하게도 만들어왔던 다시 없을 순간들이며 두 번은 이루어내지 못할 아름다움이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그 안에 모든 추억에 가봤던 찬란한